노래와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며 만드는 축제 같은 뮤지컬, 배우와 객석의 경계를 험은 특별한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이 3년 만에 무대에 오릅니다. 문현정, 심우섭 기자입니다.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던 19세기의 러시아. 전쟁터로 떠나보낸 약혼자 안드레이가 돌아오길 기다리던 나타샤는 우연히 아나톨과 만나 가까워집니다. 아나톨과 새로운 시작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나타샤는 귀족의 서자인 피에르의 도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은 톨스토이의 유명한 장편 소설 전쟁과 평화의 일부를 딴 작품입니다. 팝과 클래식, 록, 힙합까지 여러 장르의 음악과 배우들의 직접 연주도 큰 볼거리입니다. 연기자가 악기를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하면서 공연을 해야 된다는 건요. 네. 연습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긴 했는데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훨씬 더 보람이 있고요.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게 또 기쁨이고요. 하도건과 김주택, 이지수의 케이윌과 션우, 연정, 수빈 등 가창력을 겸비한 아이들도 대거 출연해 무대 위 객석 사이를 오가며 특별한 무대를 만듭니다. 배우 전도연이 벚꽃동산으로 1997년 이후 27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섭니다. 벚꽃동산은 한 귀족 가문의 몰락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사람들을 그린 체호프의 대표작으로 이번에는 연출 사이먼 스톤에 의해 2024년 한국 버전으로 그려집니다. 제가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에서는 어떤 정제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 연극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저의 온전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기도 했었는데 사이먼 스톤이라는 연출가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좀 매료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궁금증도 있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10여 년 전 아들이 죽은 뒤 미국으로 떠났던 송도영이 서울로 돌아오면서 연극이 시작됩니다. 전도연을 비롯해 박혜수, 손상규 등 배우 10명이 30회의 공연 기간 원캐스트로 출연하는 이례적인 강행군을 예고했습니다. 벚꽃동산은 6월 4일부터 7월 7일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SBS 심우섭입니다.